병명은 구체적으로 안 붙여. 그 좀 그렇습니다. 잠시만 드셨어요. 나 때문에 제가 신도 못 드시고 계신 거예요? 문만희 원장님이 메신저 역할을 하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입장 표명하실 게 있으신지. 저쪽 일단 네. 네. 좀 배달해서 한번 합시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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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보고 싶은 얘기 하십시오. 아, 형님 일단 먹었습니다. 내일부터 휴가 시작됐죠. 네. 건강 좀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해하시고 아.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.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. 잘 치료받고 오겠고요. 또 병명은 구체적으로 안 붙여요. 그 좀 뭐 좀 그렇습니다. 그리고 휴가 내내 그럼 입원만 해 있어요? 아니 잠깐 입원할 거예요. 잠깐 입원하고 제가 지금 근 3년 동안 거의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잠깐 그 핑계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 그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는데 네. 혹시 꼭 들어갔으면 해야 하는 현안 대목 어떤 거 있는지 아까 체리병 특검 관련해서 따로 언급이 없으셔가지고 그건 뭐 국민의 뜻에 따라서 체리병 특검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됐어요? 또 다른 현안 또 마치게 뭐 또 마지막으로 하실 질문 있으신지 공관위 원장님이 메신저 역할을 하셨다는 보도가 어저께 있었었는데 네. 거기에 대해서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입니다. 네, 대표님 감사합니다.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기까지 하시죠. 연임 사람.